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3주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복음을 통해 주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옥에서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뭔가 범죄하여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한 사람,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여기가 이 옥입니다. 감옥인데, 그 감옥에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체포되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요 과정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는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들은 소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체포되었다는 거죠. 체포되어 옥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셨죠. 그래서 물러가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체포되어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그 최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투옥된 이유가 나와 있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헤로디아가 원래는 동생의 아내였는데 이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죠. 왕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체포하여 투옥했다. 그래서 14장 뒤에 보시면 결국에는 그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그래서 네 소원 들어줄게 했더니 이 목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참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그 체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왕에 대하여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그럼 이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이 나라의 그 법이, 그 어떤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모독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체포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왕에 대하여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모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뭐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지지 뭐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범으로 잡혀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가 결국에는 14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이제 걸리는 건 교수고 잘리는 건 참수라고 그러죠. 참수형을 당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는 장면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감옥에 투옥된 것도 별로 썩 유쾌하지가 않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선지자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선지자이겠죠? 예수님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광야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역의 중간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감옥에 지금 투옥돼 있죠. 그리고 그 생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뭐 아름답게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볼땐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시작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과정은요? 감옥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선지자 할 사람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시작이 광야고, 중간이 감옥이고, 마지막이 결국에는 참수라고 한다면 누가 그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좋아요.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지금 이런.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을까요? 아주 무겁고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들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메시아 구원자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제자는 그럼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보내겠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 이게 그리스도죠. 이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왕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나요, 안 하나요?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낙심하는 것 같지는, 낙심도 있어요. 근데 낙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는데, 그 오심을, 그 준비를 포기한 느낌이 있나요? 아니죠. 아직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고난 중에서도 감옥이라고 하는 아직 참수까지는 모르죠. 그렇죠?
참수는 미래에 있을 일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감옥에 투옥되는 이 일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지금 세례요한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세례요한이 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 아니더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을 가두어 두는데, 죄인이 뭐죠? 뱀의 말을 듣는 자라고 그랬죠. 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자기 감정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을 가다두는 곳,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뱀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 여기가 감옥이라고 한다면, 그 감옥은 뭘 하는 곳이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곳이 감옥이죠. 이 감옥은 신앙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죄인을 가둬두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감옥은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나를 가두어두는 감옥, 그 감옥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제가 볼때 표징입니다. 무엇을 표징하고 있느냐? 2000년 전에도 강림절 3주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주의 강림을 오래 참아 기다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랬죠. 그 선지자가 지금 세례요한이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뭐의 본으로 삼냐면, 고난의 본,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표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디로 데려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그 감옥은 육신적인 감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던 그것이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그 규율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요한을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시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 기다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사람은 그런 상황,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더라요? 마지막까지, 예?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오심을 어떻게 하고 있더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 주의 강림을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보는 것이죠. 그 듣고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하시는 일이 5절 말씀해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 알리는 내용이 보시면 보통 그렇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 편할 텐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보고 듣는 것을 알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6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 보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들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에 설명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뒤에는요.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지, 빈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의 기근에 있는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보통 3차원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 35장 5절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면서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는이에요.
예, 이 네 가지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신앙적인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가지 일은 결국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서 일어나는 일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맹인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저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자는 결국에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광야예요, 광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막이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뭐가 흐르게 하시느냐?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은 표징이죠? 눈에 보일 때는 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고요. 그 생명의 강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눈에 보일 때 생명,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성경에서 죄와 사망 항상 얘기하고 의와 생명 이야기할 때그 생명이 뭐냐고요?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게 생명이라고요. 지금 여기 광야에 물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그 물이 없는 상태예요.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서 사막화된다. 물이 없는 곳이 되는 곳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물이지만. 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계속 없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곳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와 같이 살기 힘든 그곳이요. 사람이 살수 없는 그곳이요. 나중에 더 심해지고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펄펄 타오르는 어떤 그런 곳이 된단 말이에요. 사막, 여름의 사막.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선배가 세계여행한다고 이 사막 여행을 하고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막에 갔더니 온도가 50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감 온도는 더하겠죠. 그늘 속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햇빛을 쬐면서 그 사막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예? 온몸이 데워진다는 거예요. 예? 살이 이렇게 뭐랄까요? 예? 익는다 그럴까요? 예? 그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마치 인생에서 보면은 지옥과 같은 인생 아닌가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요. 그곳에 지금 뭐가 흘러가게 한다고요? 물이요, 물이. 그곳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아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가요.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막은 사막일까요? 아니죠.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를 대답하셨는데, 이 여섯 가지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35장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그 시내가 흘러가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모습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이 어떻게요? 거기서부터 예, 물이 솟는 것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이,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영적인 이런 상태, 이런 낙원의 상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상태, 이것을 만드시는 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 메시아의 일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보시면, 4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뭐를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라고 그랬죠. 아까하고 조금 표현만 다르죠. 광야의 길을 이라고 그랬죠. 길을 내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흘러가면 더 이상 사막이 사막이 아니죠. 이제는 뭐가 될까요? 오아시스와 같은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요. 그 언약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6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마지막 번째 주님 하셨던 일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35장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은 자가 실제로 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메시아의 세상에서의 모습,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슨 약속을 이루시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돼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깨동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망이 있는데 내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열매가 병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예수님에게서는 시간이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며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며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 짐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병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대신 짊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것들을 대신 가져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가 하시는 진짜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고난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누구를 위하여?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고난받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욥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시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40장까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8장부터 39장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뭔가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기초를 놓는 일들은 주인이 하는 일인가요? 종이 하는 일인가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까마귀, 심지어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깍깍거릴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까마귀 엄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물에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책임지셔야 되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고난이요. 그 힘드며 그 죄를 짊어지며 그 연약함을 짊어지며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5절에 맹인이 보며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병을 짊어지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것도 짊어지시더라고요. 에스겔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는 누워있는 그것을 통하여 표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의 상태, 그 온전한 상태, 그 완전한 상태, 그 영화의 상태,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죄를 짊어지는 일을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마지막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니까요. 맨땅에 해당해도 무슨 이런 사역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인들 10명은 주고 20명은 줘야지. 시작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돌들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세례 요한이 시작할 때예요. 도중에는요, 사역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 좀 몰려오니까 바로 또 투옥시키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주님 오신 것을 알거든요.
만나고 그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떡해요? 아, 좀 고상하게 데려가셔야죠.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엘리야보다 더 큰 자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라고요. 고난 중에서 상고난이에요. 상고난이요. 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러고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는 그 언약에 에스겔서의 일부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죄악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일부러 옆으로 누워서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망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가 뭐냐면 11절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을 육체가 제가 볼 때는 몸이에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에요. 몸인데 그 몸 중에서도 그 죄와 사망이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몸을 사르크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형제들의 몸이에요. 그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몸이에요. 나와 너가 있는데 나는 믿음이 강한 자고 너는 믿음이 약한 자인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죠. 그 우리 육체가 뭐냐 했을 때 12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너희 안에 있었던 사망은 내가 갖고 와서 짊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망이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망을 그 사람한테 나눠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역사하는 그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가는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고난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5절의 말씀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병과 그 죄악을 짊어져서 그 사망을 짊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들의 몸속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 하나님이 고난받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고난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난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고난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태, 그 디바인 휴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모 삼피스 이걸 넘어서 그 호모 크리스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는 그 고난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고난, 이 가장 큰 선지자의 고난, 왜 선지자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선지자가 감옥에서 그 사역을 마감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마지막에 참수형까지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들었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어쩔 때는 알아듣고 어쩔 때는 못 알아들었다. 왔다 갔다 저도 하더라고요. 세례요한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고 또 골방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안 와요. 오히려 광야가 오고 오히려 감옥이 오고 오히려 참수가 온다고 한다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대신 짊어지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좋은 게 안 오고 고난만 오고 환난만 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사망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보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하신 얘기는 실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족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벌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일들을요, 기름 부음 받아서 형제들의 사망을 대신 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그 부모가 고난받는 거 보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맨날 세상에 나가서 잘못만 하고, 예?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방종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뭐 원래 잘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 예수와 같이 사망을 짊어지는 그 고난이요. 그 고난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죽음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족이란 단어요.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건 그때 뱀의 말을 듣고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건강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모든 축복들이요. 다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던가요? 아니면 전혀 반대로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던가요? 혹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바라던 거 안 왔을 때 실족되지 않던가요? 낙심되지 않던가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군대에서 부비트랩과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요 8절이 중요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부딪히는 돌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나오죠. 이게 바로 7절에 너희에게는 보배다라고 했던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산 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딪히는 돌은 뭐예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딪혀서 다리가 깨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돌을 두세요. 어떻게요? 다리 깨지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위를 들으셔서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요? 믿는 사람들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왜 다리가 깨지고요? 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요. 그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들도 동일한 그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뭐더라? 다리가 깨지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돌,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그 부딪히는 돌은 누가 부딪히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 부딪히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예요. 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넘어뜨리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뱀의 생각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발이 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벌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벌로 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받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 축복은 결국에 무슨 축복이냐라고 했을 때 천국의 축복이겠죠. 그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겠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그 칭의와 중생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고난을 받아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칭의 중생하는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면류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이라고 말한다고요. 형제들을 면류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거룩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영화의 면류관. 그 면류관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복,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광야로 백성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건 뭔가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거기 뭐만 있다고요? 황량한 돌 있죠? 돌요. 그 황무함밖에 없는 곳이라고요. 거기 왜 나갔느냐 그래요. 바람에, 여기 중요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그랬어요.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흔들다, 휘젓다, 선동하다. 그 요즘 선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선동하는데 여기 선동하다, 흔들린다는 단어가 선동하다.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칼라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갈대 그리고 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펜이냐면 그 갈대를 가지고 예전에는 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요한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을 보러 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네 요한 보러 갔느냐 이러시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람도 있겠죠. 또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바람 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뭐라 하냐면 야 바람이 불었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무슨 바람이요? 춤바람 뭐 이런 얘기 있죠? 춤바람 또 무슨 바람 있나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백상들 대답은 당연히 예, 그것 보러 간 것 아니다 라고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 보러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랬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당연히 아니다. 백성이 대답했을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이 말라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값비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싼 옷들은 거칠어요. 근데 비싼 옷들은 그 당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화려한 어떤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비단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고관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러 간 것 그냥 뭐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것은 이 사람들을 보러 간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래요.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옳다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더욱 풍성한 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풍성한 선지를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요?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어디까지요?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왔던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위대하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천국에 관하여서, 예수에 관하여서, 메시아에 관하여서 예언했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천국을,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메시아를 경험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지자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해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서 10절 그의 근거는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기록된 바 말라키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요한을, 세례 요한을 네 앞에, 이 너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떻다? 아주 큰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 진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 말,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실 때가 있죠. 한 번도 중요해요. 근데 두 번 중요한 때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 여자는 누굽니까? 타락한 하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타락한 하와가 낳은 자 중에 왜 타락이냐면 3장 이후에, 3장에서 타락했죠. 3장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죠. 누구요? 가인과 아벨. 아벨 낳았죠. 아벨은 죽었고 형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게 셋이죠. 그 셋을 통하여서 노아의 자손들이 태어나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타락한 세상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뱀의 말을 듣고 그 타락한 상태 속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만? 구약시대에만. 왜? 그 뒤에 보시면 신약시대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요한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천국에서 꼴찌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란 얘기죠. 그러면 세례요한은 천국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그냥 그 천국의 그 문이라고 할까요? 그 딱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러죠? 이 천국은 당연히 이 의인들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라도 의인들이죠.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여기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또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강림하는 세례 요한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천국에서 큰 자, 세상에서도 큰 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